제가 그, 담 주변을 이제 예초기를 돌릴 수 없는 데는 이제 요번에 선물 받은 거, 요거랑 낫이랑 두 개가 들고 왔는데 이걸 막, 이걸로 어떤 것이 더 잘 되는지 저도 좀, 저는 항상 낫으로만 했어요. 근데 이제 낫으로 하는 게 빠른지, 이렇게. 낫은 오른쪽이 아무래도 손을 좀 많이 쓰게 되죠. 제가 양손을 쓰긴 하는데 다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좋긴 좋다. 이게 잘 잘리는데요. 잘 잘리죠. 여기가 이제 지금 비가 좀 그쳤는데 칡 같은 거는 이제 낫으로 해야 되고. 이렇게 대놓은 풀들은 제가 수거를 해 갑니다. 수거를 할 때는 또 낫이 필요하니까. 이렇게. 그러면 이걸 안 베면 여기가 뱀들이 딱 들어와서 살기가 좋은 자기들이 몸을 은폐하기가 좋아갖고 해줘야 돼요. 이거랑 같이 지금 동네마다 다 이제 예초기 작업할 때예요.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초기 작업하죠. 저는 이제 풀을 다 모아가지고 거름 컵에다가 거름 퇴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칡을 좀 더 많이 해야겠어요. 칡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어요. 이것도 1년도 안 된 거 심었는데 막 이렇게 서로 키가 많이 컸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오늘 길 닦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만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쉬엄쉬엄 하려고요. 이제 몸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회복되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. 측백나무 많이 커서 그 주변에 또 칡 엉킨 거 그거 끊으려고 오늘 그 작업할 겁니다. 너무 제가 작업이 너무 힘들게만 하는 것 같다고 걱정을 우려를 하셔가지고요. 제가 오늘은 작업하는 거 다 보여드릴 겁니다. 걱정하셔서 오늘은 작업만 길 닦는 것만 아주 한가롭게 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승주예요. 어제는 길이 묶다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네요. 오늘 오전에 조금 푹 쉬고 그 약차도 좀 하나 끓여가지고 쉬고 있는데 택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2006년도에 전라도 뭐 선방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도반승인데 이번에는 대구 동화사 쪽 어디 암자에서 지금 정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유수님은
출가하고 나서부터 꾸준히 선빵만 다닌 사람이에요. 나 요번에, 작년에는 뭐 보리쌀도 그렇고 조금 보내줬는데, 요번에는 제가 못 보내줬거든요. 근데 스님은 저한테 토굴에서 먹으라 공약물을 보내주셨는데, 한번 스님이 나한테 뭘 보냈는가 한번 볼게요. 우리 도반 스님이에요. 위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적삼이라 그러는데, 적삼인 것 같고요. 이거는 커피를, 원두커피 세 개나 보냈네요. 저 아침에 원두커피 꼭 하나, 한 잔씩 마시거든요. 사실 원두커피가 뚝 떨어져가지고, 그냥, 안 먹고 이제 딱입 다물고 있었는데, 커피가, 향 너무 좋다. 커피 향. 견과류인데요. 호두. 뭐, 요거는 뭐, 무슨 이것도 견과류죠? 이것도 뭐 견과류 이름 몰라요. 어마어마하네요. 이거는 그 건포도 종류인데, 건포도는 아니에요. 빨간 거 말린 거. 그리고 이거는 아몬드고요. 이거는 제가 알아요. 사자인치라고.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, 사자인치. 참 고맙다. 아이고, 공양 들어오는 거 봉다리. 봉다리 싸서 보냈네요. 응? 선빵에서 이렇게, 이거를, 그릇에다, 원정 스님,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은,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섭취하는 거를 견과류에서 섭취하거든요. 견과류는 좀 어떻게든 구해서 먹으려고 해요.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감사하네요, 진짜. 빨간 거, 저 이름 몰라요. 이거 새콤달콤한 그건데.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 이름 아시죠? 요거. 요거. 이거 이름 몰라요. 아우, 꼬집다. 아몬드는 집에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, 너희들 상가집 너희들도 오늘 보니까 뭐 많이 주워 먹고 있더만 왜 그러냐? 응? 왜 방울이 돼야 왜 울어? 응? 나한테 할말 있어? 개인적으로? 아몬드, 견과류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여섯 개 종류를 보내주셨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제가 2006년도에 지리산에 토굴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대중 선빵이 들어가야 되더라고, 마음에. 그래가지고, 초파일날 끝나자마자, 4월 8일이 초파일이면 12일까지 들어가야 돼, 선빵에. 음력으로. 그래가, 막 불이 났게 짐을 싸서 이제 그 방부를 들여놓고 막 쫓아갔어요. 근데, 우리 도반을 딱 처음 보는 순간에, 그냥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. 딱 보니까. 도반이라는 것은 길도차에 짝반자라. 같은 길을 가는 사람. 능히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같이 설정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유해 가는 사람. 정신적인 목표가 같은 사람을 도반이다 그래.
그러니까 우리 승려들 사이에는 다 도반이라 그러죠. 세속 사람들은 친구라 그러고, 응? 동료라 그러잖아요. 동료. 우리들은 친구를 이제 도반이다 이렇게 해. 그래서 아,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지. 스님, 내가 이렇게 바쁜데 여기로 온 것은요, 도반을 만나러 왔어요. 내가 그랬어. 오자마자.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막, 응? 산으로 들러 여기 허리춤에다 패치를 하나 차고 막 이렇게 산천을 헤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고. 그 나도 이 도반을 보니까 그냥 야생마처럼 막 산딸기 따먹고 막 머루 따먹으면서 우리가 다닌 기억이 이렇게 그림처럼 싹 지나가더라고. 그래서 아,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산으로 들러 야생마처럼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리고서 뭐 한 두 번 정도 같이 또 살았어요. 동화사 양진암에 이제 두 철 더 지냈고, 또 전라도 이제 거기 선방에서도 한 철 지내고 하면서 세 철 네 철 같이 지내면서 서로 조금 알게 됐죠. 더 가까워졌고, 그리고 나도 이제 자기 한 번씩 가고 스님도 이제 제가 있는 암자에도 왔다 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해요. 조금 힘들게 노동이 좀 심한 날은 그 다음날은 이 몸을 조금 리렉스 시키면서 가벼운 일들을 해요.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면 내가 만약에 혼자서 쓰러지면은 어떻게 한대요?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놨던 뭐 엉겅퀴랑 식을 좀 끓여가지고요. 이렇게 차를 이제 끓여서 마시려고 이제 아직도 따뜻해요. 마시고 있는데 도반이 무슨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옷이.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편한 옷을 보내주셨네. 스님 내가 입고 이거 입고서 아침에 어? 스님 아침에 원두커피 한잔 뽑아 먹으면서 갈게요. 이것도 그 도반이 주신 거예요. 우리는 공부하러 갔다가 내가 이렇게 뭐 살이 찐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승복이 조금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옷들 서로 이렇게 바꿔 입어요. 근데 보통 승복을 한번 뭐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기성복이 아니라 팔질 않거든요. 그러면은 옷을 맞추면 거의 30년씩 입어요. 이게 이 옷만 해도 25년이 된 거예요. 거의 20년이 넘은 거예요, 이 옷도. 그때 한 그 처음 만나가지고 얻어왔으니까, 그 스님한테. 저도 다른 거 주기도 하고, 얻어오기도 하고, 승복은 유행이라는 게 없어요. 무조건 한번 사면은 30년이요. 그리고 옛날에 우리 노스님들이 한 50년 정도 입었던 거 얻어 입는 것도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얘까지 입으면 거의 80년을 입는 게 80년. 승복 하나에. 저는 좀 향도둑이에요. 향을 맡는 거를 좋아해요. 뭐가 왔든지 이렇게 향부터 막 맡아지는 거야.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처음에 다 오잖아요. 그러면 사람 냄새가 있어요. 진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막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.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러면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아도 벌써 냄새가 나더라고 그 사람한테. 살생 많이 하고 너무 막 육식만 먹는 사람은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거리를 좀 두죠 그런 사람은. 근데
육식을 해도요, 좀 겁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. 뭔가 사는 방식이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은 무치예요. 냄새 거의 안 나요. 거짓말처럼 그래요. 이상하더라고, 그게. 그래서, 과일이나 꽃이나 뭐, 보면은 뭐또 한 것도 맞게 되더라고, 이상하게. 오늘은 이렇게 몸을 좀 쉬어가면서 회복하고 있답니다. 어제는 어제 끝나고 6시가 됐는데 양치만 하고 씻는 것도 못 씻을 정도로 제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쓰러졌답니다. 살아났고 푹 자고 나니까 살아나는 거죠. 항상 9시 이전에 좀 자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도 찍고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옛날 할 줄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조금 할 줄 알게 되면서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조금 길게 하루 종일 찍어 놨다가 그걸 좀 자르는 건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잠자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. 그래서 뭐 10시, 11시까지 이제 안 잘 때도 있는데 어제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KO 당하고 그냥 이 집 잤습니다. 한 8시 정도 잔 것 같은데? 그냥 4시에 일어났죠. 3시 반인가? 일찍 잔 날은 한 3시 정도면 일어나요. 되게 피곤하면 그냥 앉아서 명상만 해요. 도저히 내가 안 될 때 몸이 안 움직여질 때는 앉아서 정신을 따롭게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들으면서 저도 힐링을 하고 있답니다. 내일은 다시 조금 무거운 일들이 있어가지고요.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시름시름 쉬어가면서 가려고 한답니다. 어제 제 영상 보시고 제가 너무 힘들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냥 이 고행의 길로 가는 승주를 그냥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마음도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저를 응원하신다면 꾸준히 저를 관심 가져주는 거 그걸로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일찍 쉬려고 합니다.